천장 오브젝트와 바닥 오브젝트를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탑뷰를 B에 눌러 주시면 버튼뷰가 돼요. 버튼뷰에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자, 이그지트 아이솔로몬트 빠져나오시고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서 자, 지금 얘는 박스 오브젝트죠. 위에 있는 천장 오브젝트를 별도로 디타치 좀 해볼까요? 선택하셔서 디타치 옆에 세팅 버튼 누르시고 천장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서브 셀렉트 푸시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얘는 뭐죠? 남아있는 얘는 바닥이 되겠죠. 바닥이라고 이름 줬고요. 우리가 지금 작업할 거는 천장 오브젝트라. 자, 우리가 지금 바닥, 천장, 벽, 유리 아까 디타치 했으니까 유리. 요렇게 오브젝트가 남아있어요. 자, 천장 오브젝트에서 작업을 해볼까요? 바닥 오브젝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컬러를 좀 바꿨습니다. 자, 천장 오브젝트만 마찬가지로 Alt Q 눌러서 얘만 남기고 작업해보죠. 오브젝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버튼뷰에서 서브 셀렉트를 있지로 자, 얘를 요렇게 있지를 위아래 요렇게 선택을 잡은 다음에 커넥트 세팅 버튼 눌러서 나눠 볼게요. 자, 세그먼트는 하나인데요. 얘를 슬라이드 옆면으로 살짝 밀어서 작업을 합니다. 자, 90이라고 값을 줬더니 얘가 이쪽으로 있지가 찍 생겨지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해서 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나누어진 면의 선에서 면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어디냐면 요게 조그만 면. 얘가 커튼이 달려질 수 있는 커튼박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구석진 부분에 간접조명을 넣어서 간접조명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자, 커튼박스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위로 돌출을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옆에 세팅 버튼 누르시고요. 위로 가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오면 양수값이지만 지금 여기가 앞면이라 그래요. 뒤로 넘어가는 거니까 음수값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0이라고 넣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얘를 뒤로 넘겼습니다. 자, 이제 천장을 가로지르는 있지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자, 서브 셀렉트를 있지를 선택했더니 여기 마지막 있지가 셀렉트가 되어 있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쪽에 반대편의 있지를 셀렉트를 잡았습니다. 우물 천장을 만들 겁니다. 먼저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누르시고 얘를 두 개로 나눠 주시고요. 자, 두 개로 나누시면서 값을 갖다 조금 조절해 볼까요? 핀치. 벌어지는 걸, 자, 슬라이드는 0을 주시고, 정 가운데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걸 50으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케이 해서 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만들어진 선을 다시 한번 커넥트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커넥트 세팅 버튼 누르시고, 두 개를 나누는데요. 그냥 50 하면은 우물천장이 정 가운데 만들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거실은 창가 쪽에 쇼파 놓아지는 쇼파 세트 위로 천장에 등박스 달려지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살짝 밀어보겠습니다. 자, 핀치는 40 정도 주고, 벌어지는, 아니, 핀치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25 정도로 저쪽으로 밉니다. 왼쪽으로. 오케이 해서 이렇게 우물 천장이 만들어졌어요. 서브 셀렉트를 폴리곤으로 요 면을 선택을 해서 간접등을 달수 있게 얘를 익스트루드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먼저 익스트루드를 조절하시는데 베벨로 해볼게요. 베벨 옆에 세팅 버튼 누르시고, 자, 아웃라인은 0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자, 마이너스 100 해서 한번 올라갔어요. 오케이. 자, 올라간 얘를 갖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베벨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결국 하이트는 0이면서 아웃라인 값에 150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얘가 이렇게 버튼뷰에 보게 되면 벌어진 거 보이시죠? 150 많지? 세 번째 베벨을 세팅 주겠습니다. 베벨 세팅 버튼 누르시고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번에는 아웃라인 0이면서 하이트 값에 마이너스 150 해서 값을 줬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프론트뷰를 한번 봐보세요. 서브 셀렉트 풀게요. 자, 여기 이렇게 봤더니만 꺾여서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 즉, 요 사이에 홈이 생겼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간접 조명을 집어 넣습니다.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해서 이제 바닥 오브젝트로 가서 나머지 작업을 한번, 바닥에 걸레바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잠시 보십시오. 걸레바지를 이렇게 모양을, 끝모양을 구부려 줘도 되지만 간단하게 걸레바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오브젝트가, 바닥 오브젝트가 셀렉트가 됐습니다. 얘도 바닥을 구분 주기 위해서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바닥 오브젝트에서 서브 셀렉트를 있지로. 자, 일단 서브 셀렉트 들어가기 전에 Alt Q로 분리해서 해볼까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있지로
하나의 라인을 선택하시고 얘를 갖다 루프 하게 되면 전체가 돌아가는데 얘는 이치가 전체니까 그냥 컨트롤 A 해서 4개의 이치가 셀렉트 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치만을 별도로 따내는 크리에이트 쉐입. 자, 크리에이트 쉐입 옆에 세팅 버튼을 눌러서 얘를 걸레바지라고 이름을 줄게요. 걸레바지. 아이고. 걸레바지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라인이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라인 형태가 되지. 스무스가 되면 동그랗게 서클 모양이 됩니다. 오케이 해서 걸레바지 분리시켰고요. 에디트 폴리 빠져나오시고 자, 이름으로 걸레바지를 셀렉트 잡으신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에디트 다시 한번 Alt Q 줄게요. 라인만 남아져 있는 상태이죠. 자, 버튼뷰를 다시 탑뷰로 놓고 보겠습니다. 라인을 갖다가 에디트 스프라인 주시는데요. 스프라인 서브 셀렉트로 스프라인 선택하셔서 우리 아웃라인 줬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웃라인 값을 걸레바지의 두께 한 30 정도 줘볼까요? 엔터. 자, 안으로 아웃라인 쪽 진행됐습니까? 에디트 스프라인에 서브 셀렉트 푸시고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걸레바지 어마운트 높이 100 주죠. 자, 이제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했더니 걸레바지가 그냥 바로 올라가졌죠. 그래서 실제로 실에서 걸레바지를 천정 몰딩 같은 경우에는 몰딩의 모양이 이렇게 있지만 걸레바지는 그렇게 이렇게 일자 형태로 바로 올라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벽체와 천장과 바닥과 유리까지 완성을 했습니다.